자, 오늘 점심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연속 강세 보이는 시장입니다. 코스피 0.83% 상승, 코스닥 0.62% 상승입니다. 자, 코스닥 20일 인근까지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 에피의 상승폭이 조금 약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코스피도 240일 인근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조금 숨고르기 양상 양대 시장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기관이 매도 넣고 있는 상황에서 자, 오늘은 혹시나 매수로 전환돼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진행된다면 매우 양호해진다 했는데요. 자, 앞전에 이틀 전 이야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앞전에 이틀 전에는 매수 기조 계속 유지되는지 챙겨봐라 이야기만 했습니다만 오늘은 쌍끌이에 대한 가능성도 얘기한 바 오늘 쌍끌이 매수세 넣으면서 시장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이 지금 현재 4일 연속으로 상당히 강하게 2천억 가까이 매수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 기관이 3일 연속 매수 강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 시장을 지금 연기금과 기관이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율과 연동이 된다 말씀드렸고 환율이 3일 연속으로 크게 1,180원대까지 크게 조정받는 상황이니까 양호하다 할수 있겠고요. 아시아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오늘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계속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들 계속 사나가야 된다 사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닥터케이는 오늘이다. 계속 그 중간에 하락하는 폭 두드려 맞지 않고요. 왜 그러한 근거를 말씀드린가 하면요. 고점에 83,000원에서 72,000원권까지의 하락폭이 11,000원권입니다. 그죠? 폭이. 그렇다면 반등했을 때이 하락 목표치가 77,000원권에서 하락 목표치가 11,000원을 빼게 된다면 66,500원권이 나옵니다. 그럼 이 하락 목표치를 달성한 이후에 도지로 도지는 뭐죠? 앞전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했습니다만 시장 하락하던 부분이었으면 반전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캔들이고요. 5일선 돌파입니다. 급하게 사들어가지 않고 5일선 돌파하니 이제 매수 타이밍 나왔다.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자, 매수하고 싶으신 분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확실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8,000원만 훼손하지 않고 이 밑으로 크게 훼손만 하지 않는다면 72,000원, 77,000원권까지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제 반등 구간이다. 오늘의 특징은요, 전기전자, 그동안에 참못 갔던 전기전자 소부장 쪽이 초강세 보입니다. SK 하이닉스도 3%대 반등이고요. 자, 먼저 스타트, 어디가 끊었다?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려면 전기전자 자동차가 반등해야 된다 했는데 자동차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죠? 현대차, 기아차 비슷한 모양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갈수 있다 보는 겁니다. 자, 시장이 오늘 양호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동안 못 갔던 전기전자 소부장 그리고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요. 오늘 또 특징주로 할수 있는 것은 메타버스 초강세 보입니다. 맥스도 10% 인근 상승. 여러분들께 소개 많이 해드렸던 위즈윅 스튜디오 9.48% 상승입니다. 덱스터 상한가 이후에 좀 주춤했습니다만 적당히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 자, 지금 당장은 들어가기에 조금 부담스러워요. 조정들을 좀 받아야만 덱스터와 같은 종목 조금 더 처지면 이 밑으로 시장이 지금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15,000원권 때까지 오겠습니까 싶은데요. 여기 오면 15,000원권 정도에서는 덱스터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자, 덱스터는요, 메타버스 관련이기도 합니다만 오징어 게임 그리고 승리호 기생충과 같은 드라마 영화에 FX 특수효과 작업 많이 해서 그쪽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덱스터와 같은 종목은 눌림목 준다면 편입해 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질문 주셨던 두산중공업 팔까요? No 그랬습니다. 추가로 3.79%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 프랑스 쪽에서도 이슈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전력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원전에 대한 부분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상승하고 있고요. 한전 기술도 13%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삼성전자, 하잉스와 같은 전기전자 그리고 소부장 DB하이텍과 같은 소부장 그리고 원전 관련 맥스트와 같은 메타버스 강세를 보인다. 그리고 하이브와 같은 엔터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YG 플러스, YG 엔터 소개해 드렸고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JYP 정도는 지금 당장도 매수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양호하고요. 위드 코로나 시대 되면 오프라인 콘서트, 자, 하이브에 소속되어 있는 BTS가 먼저 스타트 끊을 거고요. 그렇다면 JYP 소속 가수들도 상당히 인지도 있기 때문에 YG라든지 JYP, SM, 그리고 하이브,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YG 플러스와 같은 엔트 쪽도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체크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미국 선물이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리다가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항권까지 강하게 지금 미국 선물이 반등을 했는데요. 자, 조정을 받는 것이 정석적인 흐름이겠습니다만 그것을 뒤엎는 오히려 추가 상승이 만약에 나와버리면 시장 매우 양호해질 가능성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자, 1180원까지 내려왔는데 여기는 정석적인 흐름이라면 돌파된 전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하는 것이 정석적인 흐름이겠습니다만 오히려 환율이 외국인 수급도 동반되면서 밑으로 더 처져버린다면 시장 양호하게 갈 가능성 훨씬 높아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시청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도 한번 나중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 K였습니다.